안녕하세요. 바다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 멜라카에 위치한 더 웨이브스 레지던스를 살펴볼 건데요. 이곳은 제가 휴가 때 잠깐 있으려고 단기 임차를 한 곳이에요. 예약 솔스는 아고다를 통해서 예약했고 1박당 한국 돈으로 42,000원? 말레이시아 링깃으로 하면 150링깃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약한 방은 2베드룸 타입인데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실까요? 문 1층 리셉션입니다. 제가 지금 모형도예요. 이렇게 A동, B동이 있고 웨이브 레지던스 이렇게 여기가 물결 모양이라고 해서 웨이브 레지던스예요. 여기는 1층 로비의 모습이에요. 2층에 편의점도 하나 있습니다. 저기로 가면 화장실, 여기로 가면 편의점이에요. 저쪽이 A동, 저쪽이 B동. 지금 제가 있는 동이 A동인데요. 지금 A동 하나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둘, 셋이 아니고 넷, 다섯, 무려 다섯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그 타임이 되게 짧아요. 8층 벌써 도착. 여기 뚱뚱해 보이는 거울인데? 그래. 넓적 거울이야. 저 위쪽 봐봐 이거. 똑같아. 복도의 모습입니다. 저기 초인종이 있고요. 띵동띵동 소리가 나죠? 그리고 문은 카드키가 아니고 그냥 열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문을 열어놔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라랄랄라. 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거실이 있고 이쪽에는 화장실 겸 욕실, 그리고 욕실 사이에 두고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두 개. 방의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이쪽, 요쪽 방이 약간 더 커요. 큰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고 일어나서 침대가 조금 일그러져 있는데 이렇게 하얀 침구로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사이즈는 이게 거의 킹 사이즈 같아요. 이거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되게 크거든요. 침대 옆으로는 이렇게 자질구레한 거 늘어놓을 수 있는 테이블이 하나 있고 그 옆으로는 이렇게 전신 거울도 있습니다. 안녕. 자, 그리고 이 거울 뒤로 옷 걸어놓을 수 있는 이렇게 옷장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옷걸이 걸 수 있는 행거가 있고요. 창이 크게 있어서 체감이 잘 됩니다. 이 앞에는 나갈 수는 없는 그런 발코니예요. 뭐 이렇게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창문을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되게 좁아가지고 나가기는 좀 그렇고 그냥 이렇게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풍경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풍경을 솔직히 기대를 안 하고 했는데 저 뒤로 바다 보이시죠? 이게 나름 파셜 시뷰예요. 저 뒤로 바다가 보이고 이 앞에 큰 건물들이 없어가지고 뻥 뚫렸습니다. 뷰가 이렇게 나름 녹지가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보이고 좋죠? 이렇게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침실이었습니다. 침실 1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침실 2는 좀 작은 편입니다. 올릴게요. 침실 2입니다. 얘는 일단은 창문이, 저 창문인가? 일단은 채광이 없어가지고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고요. 방 크기 자체도 더 작아요. 이렇게 한 켠으로 옷장이 있고 얘는 뭐 거의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방이네요.
그쪽에 지금 창문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걸 지금 커튼을 쳐놓은 이유가 여기가 보면은 바로 복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생활이 침해되니까 쳐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에어컨은 당연히 있고 팬까지 하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방 사이 위치한 화장실 겸 욕실, 일단 밖에 요거 온수기 스위치가 있고요. 온수기가 딸려있는 샤워실. 따로 문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유리 벽 하나로 화장실이랑 욕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협소하네요, 욕실도. 그 오른쪽에 작은 세면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은 외부 창이 없어서 그냥 여기 내부 환풍기만 있어요. 지금 계속 틀어놔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식탁 겸 밥 먹는 장소. 여기는 거실, 소파베드 하나가 있고요, TV 있고 테이블 있고, 여기도 이렇게 풍경이 좋아요. 앞에 큰 건물이 없이 쫙 펼쳐지는 뷰. 거실 쪽에도 역시 팬이 돌아가고 있고요. 뒤를 돌면 에어컨은 여기 주방 쪽에 있습니다. 여기 나름 포인트 조명도 이렇게 있어요. 밥 먹는 곳에. 이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 및 현관의 모습입니다. 4인용 식탁 이렇게 있고, 저희 지금 누룽지 끓여 먹으려고 이렇게 누룽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방. 이렇게 유리문으로 분리가 돼 있어서 음식 냄새나 열기가 조금 이렇게 분리될 수 있도록 돼 있는 구조고요. 얘는 열면은 복도예요. 복도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4층을 누르니까 3A층에 내렸어요. 그리고 나가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오, 이것은 아틀란티스 뷰다. 저 뒤로 아틀란티스가 보이고 수영장이 이렇게 있어요. 저 뒤로는 바다가 보입니다. 앞으로는 짐이 있고, 짐에서 수영장 보면서 수영. 어른들 수영장 뒤로 보면 아가들 수영장도 따로 있습니다. 요렇게. 물 깊이는 1.2m입니다. 수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멜라카의 더 웨이브 레지던스 구경 잘 하셨나요? 혹시 매매가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iproperty.com에서 찾아봤습니다. 방금 살펴본 2 bath, 1 bath 타입은 30만 링깃으로 매매가 나와 있네요. 한국 돈으로 약 8,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보면 1,250 링깃으로 같은 타입이 2 bath, 1 bath 타입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35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 멜라카에 위치한 더 웨이브 레지던스 리뷰였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드리마카시.